토마토 전략실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 추천주 리뷰해보면서요. 또 오늘 라스트 찬스 잡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전 이때와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주들도 대체로는 좀 힘든 한 주를 보냈는데요. 원익 IPS 흐름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 종목 전략의 수정이 있다면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했습니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폭이 좀 컸었던 부분이 많았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사실 6만 원이 깨지게 되면서 신저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투자의 센티멘트가 계속적으로 약화된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이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투자 센티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주가의 흐름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워닝 IPS도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반대의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련돼서 장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2분기 때부터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P3형 관련된 장비에 대한 입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저기 2분기보다도 더 좋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원익 IPS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반도체 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을 이용해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접근을 해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가 영업이익이 사실 왜 조금 많이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오늘 좀 터치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지금 뭐 만약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손절가 3만 1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네. 좀 많을 것 같고요. 신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식 담보 대출을 이용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충분히 가져갈 만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버리지 활용하신 분들만 아니라면은 현금으로 사신 분들은 지금 가격 구간 때는 조금은 좀 버티시면 어떨까, 이렇게 기업 자체의 가치를 훼손한 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짚어주시네요. 오늘의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DL입니다. DL, 어떤 점에 주목하세요? DL 같은 경우에는 M&A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회사가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DL은 사실 예전에 대림 사업이었었는데 지금은 분할을 하게 되면서 대림 ENC하고 그리고 DL로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DL이 주로 하는 게 이제 케미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근데 케미칼 사업 관련돼서는 모든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NCC 사업부가 고유가로 인해서 상당히 실적이 조금 좋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그만큼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사실 3분기부터 이제 실적으로 잡히게 되는 회사가 클레이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반대로 고유가 이 환경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더욱더 DL의 주가를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2분기 때까지의 실적은 인수 비용으로 인해서 저조한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3분기 때부터는 아까 말씀을 드린 클레이튼의 실적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강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레이튼이 왜 이제 고유가 관련돼서 수혜를
원재료 볼 수 있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나무의 펄프의 부산물을 가지고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초에 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거의 고정적인 부분이 많고요. 클레이튼이 미국의 대형 펄프 종이 회사를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재료가 대략 고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판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디젤이라든지 접착제, 페인트, 향수, 고무 타이어 등을 볼 수가 있는데 고유가에 의해서 경쟁 제품의 판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동반해서 올라가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유가가 가게 되면은 결국은 판가는 올라가게 되는데 원재료가 고정이 되게 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이익이 1,3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전망치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2022년도의 영업이익은 한 36%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2023년도에는 증익폭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한 88%까지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접근을 하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NCC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이 인수한 업체 크레이튼 효과를 상당히 또 무게감 있게 보시네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목표가는 8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6만 6백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인가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사나요? 오늘 종가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사실 DL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기관들도 상당히 관심이 좀 많은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DL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저점 부근에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의견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는 8만 원, 손절 라인은 6만 6백원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있고요. 주말에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토마토 투자 클럽 전문가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시에는요. 김영우 전문가가 유튜브에서 라이브 공개 방송 펼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이쪽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김영우 전문가가 태양광으로 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섹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시 후 4시 유튜브에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토요일입니다. 밤 9시에 토마토 투자자문의 강재현 운용역이 주식시장 총정리, 다음 주 증시에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전반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요일에는요 저녁 8시에 김영우 전문가가 하락장에서도 상한가 잡는 노하우, 이어서 밤 10시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이 시장을 이기는 전략에 대해서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토마토 전략실이었습니다.